오늘 아침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SUV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. 이 차량이 맞은편 건물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른 아침 영업 준비가 한창인 조용한 식당. 주방 뒤쪽에서 갑자기 먼지와 함께 무언가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. 영업 준비를 하다 이 모습을 본 여성은 깜짝 놀라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.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7시 20분쯤.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SUV 차량이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차량이 주차장 난간을 뚫고 맞은편 건물로 돌진하면서 해당 건물 1층에 있던 식당은 각종 집기와 벽면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식당의 천장 부근을 승용차가 덮치면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. 차량이 떨어진 지점은 인근 식당에서 재료를 씻거나 다듬을 때 보조주방처럼 사용하던 곳으로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직원이 오가며 재료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.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영업 준비를 하다 사고를 목격한 40대 식당 주인은 크게 놀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. 아니, 나는 처음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뭐 팡 터졌다고는 뭐 가스 같은 거 터진 줄 알아가지고 현장을 와보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. 경찰은 해당 차량이 주차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